이번에는 풀무원 식빵 성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좀 묻히시고요. 풀어주면서 누르시고 위로 밀었다가 밑으로 밀으시고 위로 밀었다가 밑으로 밀어서 균일하게 가스를 빼주십시오. 밀가루 묻히고 덜고 누르고 가운데에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앞에 거와 균일한 크기 정도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밀가루 묻히고 털어주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하면서 가스를 균일하게 빼주셔야 되고요. 반죽을 넣고 밀대로 반죽을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가스를 균일하게 빼주시고 크기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삼겹접기 들어가겠습니다. 삼겹접고요. 90도로 돌린 다음에 자, 밑에서 위로 두 개, 위에서 밑으로 두 개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위로 접은 다음에 가장자리를 접고 자, 살짝 탱탱하게 그리고 이음매를 확실하게 봉해 주시고 눌러 주십시오. 다시 접고 삼겹 접고 삼겹 접을 때 2분의 1을 겹쳐 주고요. 자, 귀를 양쪽 귀를 모아 준 다음에 가볍게 당기듯이 그러나 표피가 찢어지면 안 되겠죠. 자, 다음에 봉해 주고 이음을 확실히 봉해 주고 같은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놔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겹 접었죠? 자, 귀를 접고, 자, 내려오죠? 내려오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 손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음매를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붙었죠? 다음, 세 겹을 접어주시고, 귀 볼을 모아주시고 가볍게 당겨주시고 찢어지지 않게 당겨주신 다음에 손볼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면을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이음면이 붙어있고요. 자, 회전 방향이 같게 확인해보고 이음매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도록 한 다음에 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니까요. 자,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은 다음에 주먹을 쥐고 눌러주시고 확인하고 다시 이음매 정확히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넣고 주먹으로 눌러주시고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패닝이 완료되면 2차 발효실에 넣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2차 발효가 완료된 풀무원 식빵의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 완료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손가락 끝 한 마디 정도